지금 여기는 이제 광명 동굴에 제가 좋아하는 광장인데, 지금 여기는 이렇게 이제 그냥 그 가로등 밑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 밑에서 약간의 LED 조명 가벼운 걸 갖다 놓고서 좀더 예쁘게 이 노트북 옛날 거라서 그 화질이 조금 안 좋습니다. 배낭 메고 와야 되니까 이런 데서 강의를 이렇게 좀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AR 스튜디오죠. 크로마키가 아닌 방식으로 하는 것을 이용하는 다름이 뭐 아직 특허는 되지는 않았지만 출원 기술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정말 그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학생도 교실에 있는데 힘들어하지 않는 수업, 이거 화두죠. 만약 누군가가 이걸 만들어낸다면 뭐 한국 교육 노벨상 타야 될것 같은데, 신나는 교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지금 첨단 기술들, 뭐 메타버스도 나오고 AR, VR, 뭐 ChatGPT 지금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화두 신나는 교실에는 강의와 교실. 교실에 가면 선생님은 40분, 1시간 강의를 해야 되고 학생들은 앉아 들어야 된다는 요 미커니즘을 우리가 새로운 스마트 기술들을 통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하면은 가능하다라는 것이 오늘 이 산상, I stood your speech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거꾸로 교실은 집에서 동영상으로 공부하고 학교에서 토의하는 옛날 이제 칸 쌤이라는 샘 칸인가 하는 분에 의해서 칸스 아카데미를 보고 빌 게이트가 생각한 여러 가지 또 그런 거죠. 강의를 들으면 되는데 왜 모든 선생님이 강의 다 해야 되나? 이것이 빌 게이트가 투자를 해준 15밀리언을 투자해준 그 내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교실은 이 거꾸로 교실이 아니라 왜냐하면 거꾸로 교실에 동영상으로 공부한 동영상 누가 만듭니까? 또뭐 칸스 아카데미 캠테시아라 했다지만 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안 나오는 How to Solve가 되는 것은 교실에 좀 그렇죠. 교실에서 선생님이 강의하는 건 교실에 대한 모티베이션과 그것에 대한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 주라 그러면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되는 게 쪽집게 강의처럼 하는 학원식 강의는 학교에서 사실은 교육에 큰 효과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거니까 우리는 이 거꾸로 교실의 철학은 학생들 스스로 능력을 푸는데 동영상이라는 걸 통해서 요점과 모티베이션 얻어서 혼자 공부하게 하면 안 되는 아마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만 이 지금의 교실은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피곤한 몸을 잔다 이런 그림이죠. 이것을 나는 플립스쿨 집에서 자야 되는데 학교에서 자고 우스개로 얘기하자면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는데 집에서 공부하고 이거 완전히 플립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지금 이 아이스 그림 여러 번 선생님 여기서 강의하고 자료가 잘안 보이는데 줌으로 한다 한들 이렇게 하는 수업을 아이스튜디오를 넣게 되면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렇게 변해갈 수 있다. 여기서 선생님을 보는 것이 이쪽에 선생님 보는 것보다 더 낫다.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 이것이 진짜라면 엄청난 이야기가 될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 교실에서도 그냥 이렇게 아이스 아픈 노는 강의하는 것이 더 낫다. 특히 대형 교실에는 결대적으로 이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이 만약 스마트폰으로 볼 때는 교실에서 프로젝트를 보는 거하고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하고 이것이 더 효과적인 교육 몰입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고려했을 때에 우리는 교실의 개념을 바꿔 갈수 있다. 만약 이것이 그 강의를 무드에 넣어서 혹은 뭐 오픈 EDX나 뭐 여러 가지 그 구글 클래스에 넣어서 짧은 강의를 보고 문제를 푸는 그래서 교실에서 문제 푸는 시간을 줘서 학생들이 토의하고 아는 사람은 알아서 학생 친구를 가르치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토의를 해서 알게 되는 그런 LMS 기반의 아이스 동영상을 본 선생님 강의의 모티베이션 공부하는 방식을 짧게 듣고 그걸 가지고 토의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게이미피케이션, 주어진 시간에 어떤 문제를 푸는 게이미피케이션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한번더 의미를 보면, 이 칠판의 의미는 1800년 이전에 칠판이 없었다. 아리스토텔레스 때도, 알지브라도, 뉴턴 때도 없었습니다. 그때 교실에 오면은 종이를 놓고 한다거나, 소위
우리가 커피숍에서 토의할 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커피숍에 가면 종이 놓고 보이잖아요. 그런 토의 공간과 교실에 가면은 전체가 앞에 있는 큰 스크린을 보고서 뭐 프로젝터가 있든 보는 데서 하는 프레젠테이션. 프레젠테이션 역사는 칠판이 있는 200년 전에 시작됐다. 이 칠판. 저는 지금 여기 있는 걸 가상 칠판이라는데 이 칠판에서 이 보이는 이런 환경을 여기에서 없었던 거를 여기서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이것이 교실이다. 칠판이 없는 데서 일하는 것을 칠판이 있는 거로 하는 거니까 아이스튜디오의 뜻은 이 칠판, 가상 전자 칠판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다양한 걸 보이면서 그림도 보이고 뭐 카메라도 보이고 파워포인트도 보이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가상 전자 칠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칠판이 나온 것이 200년 됐다면 지금 스마트폰에서 이 하이스피드, 스마트폰이 지금 불과 2010년부터 됐다 보니까 하이스피드 소위 4G, 5G가 되는 2020년도, 이때 아이튠스와 유튜브에서 동영상 강의가 있었다. 그 제작 과정은 복잡하든 안 되든 통해서 갈수 있었다. 그런 시대가 교실이 거기 있었는데 교실을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동영상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았으니까. 근데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이제 저는 그 의미를 아이스토리 보고 있는데 2020년 코로나 때 우리는 다자간 자료와 선생님이 보이는 공간이 클라우드에 만들어졌다. 그것은 자료 봤다가 칠판 봤다 하는 거니까 커피숍에 가서 자료 봤다 얼굴 봤다 하는 것의 형태를 의미하고 그것이 비록 동시에 두 가지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텔레프레젠스 기술이라고 텔레프레젠테이션 기술.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여기 강사를 봤다, 자료 봤다 하는 텔레프레젠테이션 기술은 한 화면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2023년도 아이스튜디오 줌에 의해서 완성된다. 아이스튜디오 유튜브에서 완성된다. 왜냐하면 누구나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되니까. 지금 오늘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아이스튜디오 100K 버전입니다. K는 뭐냐면 특수하게만 더 싸게 만들어서 더 편하게 만들어서 특별한 컴퓨터의 하드웨어 성능을 걱정하지 않고 웬만한 컴퓨터에서는 다 HD급 강의가 만들어진다고 봤을 때 가격도 사용하기도 쉽고 또 다양한 환경의 스위치 믹서가 되면서 동시에 유튜브로든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이 되는 혼자서 제가 지금 하듯이 마우스 포인터만 가지고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소 줌이 교실이다. 줌을 가는 텔레프리젠스 기술이고 현존 기술, 원격 현존 기술이고 아이스토 있을 때에 비로소 원격 프리젠테이션 시대, 원격 교실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것을 LMS랑 연결해서 미리 찍어서 올려서 문제 풀이 방식을 하게 되면 교실은 신나는 교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저의 발표 내용인 것입니다. 아이스토디오는 하이브리드 렉처, 교실 안에서도 이 방식, 선생님과 자료를 만들어 프로젝트 보이는 방식과 동시에 같은 화면이 줌, 오프라인, 온라인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렉처고, 선생님이 제가 지금 산에서 하듯이 여기서 모든 곳으로 갈수 있다. 이것을 배우는데 전혀 알 필요가 없다. 어드밴스 코스, 스튜디오를 만들고 여러 가지 하는 걸 배우지만 그냥 저희가 드린 템플릿까지 그냥 강의하면 된다. 이것은 정말 리얼타임 레슨이다. 그냥 줌에 그냥 연결하면 이 화면 줌으로 나가는 거죠. 유튜브로 그냥 나가고. 중요한 것. Better than ever. 이 방식으로 강의하는 것이 교실에 와서 칠판에 접었지 파워포인트 켜놓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식이 되고 이 비디오는 영원히 남을 수 있다. 한번한 강의는 서울대에서 하는 뭐천 개도 넘겠죠. 하는 모든 수업은 카이스트에서 하는 모든 수업은, 하버드에서 하는 모든 수업은 녹화되고 있지 않은 시대이다. 왜 녹화가 안 되느냐? 해도 잘안 보니까. 그래도 교실에 가서 하는 게 나으니까. 만약 교실에 가서 듣는 것보다 강의가 더 낫다면 교실에서는 토의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여기 그 가로등이 불이 꺼져가지고, 뭐 색깔은 괜찮네요. 근데 시간이 11시가 넘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도 또 잠시 자기 자신의 강의를 보면서 하는 강의. 정말로 눈높이가 될것 같은데. 그런 강의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이스투데이 의미.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런 의미로운 시간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밤에 광명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Bye.